안녕하세요. 좋은 우리말의 심다빈입니다. 하구 여러분, 시험 잘 보셨나요? 아직 저희에겐 기말고사가 남아 있으니까요. 결과는 잊으시고 축제, MT 등 다가올 행사들을 기대하시며 즐거운 5월 보내세요. 먼저 한 하구의 상황을 살펴볼게요. 슬쩍슬쩍 바라만 보고 있네. 벌써 몇 번째인지 몰라. 여러분도 방금 나온 하구처럼 뿐에 띄어쓰기 때문에 고민하신 적 많으시죠? 오늘 좋은 우리말에서는 그 고민을 해결해 드릴게요. 너뿐이야 할 때의 뿐은 조사로 쓰였기 때문에 앞에 쓰인 너라는 체현에 붙여서 써야 합니다. 반면에 술만 마셨을 뿐이야에서 뿐은 용언의 관용사형인 마셨을에 이어진 의존명사 뿐이므로 띄었어야 합니다. 비슷한 예로는 바가 있는데요. 바가 니은과 결합해서 어미로 쓰일 때는 붙였어야 하고 바가 의존명사로 쓰일 때는 띄었어야 합니다. 의존명사는 뒤에 조사가 붙고 어미 뒤에는 조사가 붙지 않으니까요. 뒤에 조사의 유무에 따라 구별하시면 쉽겠죠? 오늘은 뿐의 띄어쓰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띄어쓰기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말을 바로 사용하는 홍익인이 됩시다. 그럼 이만 안녕히 계세요.